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습니다. 낮부터는 맑아지겠는데요. 다만 황해 남부 해상에서 두터운 구름대가 남동진함에 따라 오늘 오전까지 전라도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서해안에 바람이 강해지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해 중부에 위치한 대산항입니다. 해무로 시야가 답답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시야 확보에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오늘 하루 초속 9m 안팎의 바람이 불겠으니 해상 활동 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포항항 해무관측소 CCTV입니다. 이 시각 바람과 물결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무가 해상 활동을 방해하겠는데요. 낮 동안에도 방무나 연무로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수항 조이관측소 CCTV입니다. 물결 아주 잔잔하고요. 바람도 초속 5m 안팎으로 불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대기질이 좋지 않으니까요.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석 정보 보겠습니다. 달이 점점 차오르면서 보름 대조기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군산의 고조는 오후 1시 40분경이 되겠고요. 안흥에서는 이보다 약 50여 분 뒤인 오후 2시 25분경에 고조 나타나겠습니다. 천수만에서 조류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11시경과 오후 5시경, 오후 11시 20분경에 최강 유속 나타나겠고요. 이 중에서도 오후 11시 20분경이 2.3노트 세기로 가장 빠른 흐름을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해양조사원 CCTV였습니다.